끝내야 돼, 데스! 하나, 맞춰서! 둘, 뛰면서! 숫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차렷 인사. 자, 게임 시작. 파이팅! 파이팅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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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얘들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! 현수 다리가 붙었는데. 뛰어야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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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좋아. 쭉! 아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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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, 라켓 들어. 치고 라켓 들어야 돼. 그렇지. 아. 잘했는데. 얘들아, 항상 라켓 들고 있어야 돼. 그렇지. 오. 나이스. 그렇지. 아하! 자, 화이팅! 이길 수 있어! 그렇지. 아이! 준비해야 준비. 앞에서 쳐야지, 앞에서. 그렇지. 그렇지. 대가! 경민이 라켓 틀어! 아! 7대 8! 아, 잘했는데. 하나만 따면 돼! 화이팅! 찬스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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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! 좋아! 아! 9대 8. 그렇지. 아, 잘했는데. 자, 10대 8. 그렇지. 그렇지. 와우. 나이스. 9대 10. 때려. 그렇지. 나이스. 아웃. 짱코 치승. 아, 아까워요. 잘했는데 얘들아. 자, 인사. 자, 7대 0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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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들아 자신 있게 초반에 잡아야 돼. 그렇지. 다리. 그렇지. 아, 그렇지. 대가. 아. 진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. 다리 움직여야 돼. 다리. 그렇지. 그렇지. 아!
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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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렇지. 그렇지. 진성. 그래. 그렇지. 쭉. 그렇지. 아! 잘했는데. 잘했어. 지금처럼 해야 돼. 그렇지. 자, 1점 따보자. 그렇지. 준비. 그렇지. 댄스. 좋아. 반대쪽. 그래. 반대쪽. 아. 그렇지. 그렇지. 돼야지! 돼야지! 하아. 계속 치면 안 되지! 한 번씩 대줘야지! 그렇지! 그렇지! 좋아! 아! 끝내야 돼, 댄스! 얘들아, 하나만 더 따봐. 할 수 있어. 오. 때려. 그렇지, 뚫어봐. 아. 오케이. 끝났죠? 아, 잘했어요. 짱꼬치 승리. 오늘 네. 코치님이랑 경기 어땠는지? 긴장됐어요. 긴장됐어요? 네. 네,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아까웠어요? 그건 아니에요. 네.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해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못 이겼다는 그 말이에요. 그럼 다음에 오면 이길 수 있겠네요? 다음에 0대0으로 시작해도 이길 수 있어요. 알겠어요. 너무 져가지고 일단 7점을 주기 전에 아 이거 이미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미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. 7점을 준 것이 재미는 없었어요. 재미는 없었어요? 네. 아,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또 와야겠네요. 네. 알겠어요. 오늘 경기는 어땠어요? 아 오늘 경기는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네. 끝! 끝! 끝.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또 져서 아쉬웠어요. 져서 아쉬웠어요? 네,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네. 키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제가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자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재밌고 또 처음에는 네. 잘 몰라가지고 코치님 실력을 그래서 네. 좀 무서웠어요. 아 처음에는? 네.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했나요? 아니요.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놀러 올 테니까 더 이제 실력을 늘려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실력 늘릴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오늘 와이런 배드민턴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배드민턴 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오늘 출연해 주시고 좋은 팁까지 알려주셔서 최승일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오늘 짱코치님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아이들이랑 좋은 콘텐츠 그리고 게임도 쳐주시고 해서 아이들도 정말 재밌어 했던 것 같고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더 앞으로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해주셔서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도 너무 좋았어요. 네.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그리고 저희 와이런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유소년 취미반 엘리트 친구들뿐만 아니라 취미반 아이들도 같이 운동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짝짝 고생했어. 안녕.